이제 끝나기 한 1시간? 또 사람이 좀 줄어들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. 몇 시야? 끝날 시간 됐어? 설거지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안 납니다. 약간 뭐랄까, 이렇게 뒤에서 설거지를 한 1시간 이상 하고 있으면은 신데렐라가 된 느낌이라서. 근데 나는 앞에서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는 게 더 좋아. 아트를 하나 해보자. 내가 또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은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. 내 라떼 아트 실력을? 나는 족밥이지. 여기다 하나 만들어줘. 못하겠다.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아. 오, 나쁘지 않은데? 어? 나쁘지 않은데? 웬요? 다른 거, 다른 거. 다른 거? 해먹으면 오랜만에. 근데 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.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지? 하도 오래돼. 나쁘지 않은데. 오. 완전 망한 거지 이 정도면. 근데 여보는 왜 라떼 아트 챔피언십 이런 건 안 나가? 왜? 언어들리게 나는 그냥 뭐. 장사치고 그 사람의 진짜 열정과 그런 노력을 진짜 담는 사람들이니까 커피에 나왔어. 넌 아니야? 나? 그냥 기본만 하는 거지. 기본만 가장 빠르게 그냥 손님들이 봤을 때 아 신경도 썼네 라떼 아트에다가 나한테 그 정도만 하는 거지. 나는 저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순 없잖아. 저렇게는 안 하지. 저렇게 하면 저렇게는 할 수가 없지. 하고 싶지. 이렇게 매달릴 수 없어. 혼자는 빨리빨리 나가야 돼. 뭔가 커피를 시작하면 라떼아트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나잖아. 그게 왠지 커피의 완성 같고 느낌상 보여주는 비주얼 때문에 그런가? 왜 사람들이 라떼아트에 심취할까를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. 근데 갑자기 문득 그런데 이거는 내 그냥 내 비주얼인데 왠지 내 커피 결실을 보여주기 가장 쉬운 도구 같아. 라떼아트 저는 이 사람이 커피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커피 맛만 봐서는 느끼기 힘든데 라떼아트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내보냈을 때 그걸 보자마자 아, 이 사람이 커피 영어로 등지 올랐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도구 라떼아트. 얼만큼 이 여기에 시간을 투자했는지 설사 커피 맛이 맛있든 맛이 없든 간에 라떼아트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등지 올랐다 그런 부분에 심취하는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내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아. 라떼아트. 나도 초반에 진짜 라떼아트에 심취했어. 진짜 사실 라떼아트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서비스의 활용 장점이거든. 물론 커피 맛을 보고 아이씨 쓰레기 할 수 있는데 일단 첫인상이 좋잖아. 노력했다를 보여주기에 딱 좋은 것 같아. 얘가 내 커피 한 잔에 신경을 썼다 요거 보여주기에 라떼아트만 하는 게 없어 진짜. 근데 커피 맛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라떼아트가 안 나갔어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첫인상 좋지 않지. 에 그냥 좀 대충 만들었네. 근데 커피 맛은 나쁘지 않네. 그러니까 신경 썼네. 커피 맛도 괜찮네. 그러니까 좋은 거지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커피 만들 때 조금 아트 신경 써 달라 하는 거지. 아무래도 날짜에 어떤 손님이 와서 그랬어. 라떼아트가 안 나왔다고 저기 갔는데 나 그래서 안 먹고 왔다. 진짜? 어떤 아줌마 나 저기 커피숍 갔는데 아트를 안 그려준다. 넌 아트 그릴 줄 아니? 나한테 그랬어. 그래서 내가 어머 아트 그려줄게. 그래가 so beautiful. 그래 커피는 이렇게 나가야지 이랬어 어떤 아줌마가. 진짜? 어 신기하네.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렇진 않은데 저분은 약간 조금 그런 거에 좀 그게 약간 중요한 생각하셨던 것 같고. 커피 for you? Are you guys having a heat taking away? I'm going to go to the
될 거예요?